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행정관을 역임하셨는데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궁금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되게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장차관 등 정무직,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인사까지 인사를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이 인사수석실의 역할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해당 기관의 어떤 현안이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에 맞는 사람을 적절히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적재적소라는 그런 표현보다 오히려 적소적재 이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느 자리에 보낸다는 그런 개념이 적재적소라면 적소적재란 말은 그 기관이 어떤 성격의 기관이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를 먼저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인사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인사수석실은 오히려 그 기관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을 발탁하는 경우에 산자부의 현재적 위치가 뭐고 그 다음에 비전이 뭔지 이걸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덕분에 저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 인사 실무를 하면서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죠. 이후에 공공부문 이러거나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에 이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네. 그 인사를 좀 인사행정관 입장에서 한번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평가한다는 것은 외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그 진행된 인사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 총리의 호남 출신 그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장차관직에도 굉장히 많은 호남 출신이 기용됐다는 것은 지역민들 모두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약속했던 바를 충실히 좀 지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고향이 호남이라고 해서 호남이냐 이건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쭉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서울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고향이 호남이라는 것 때문에 호남으로 평가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좀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튼 인사 탕평은 그래도 잘 전개되고 있다고 좀 평가됩니다. 저는 제 경험 속에서는 한편으로 그런 정무직 인사나 정부 산하기관 인사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준 공공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령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방송이나 정부의 영향이 미치는 기관에 중하위직 인사에서도 호남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참여정부가 인사홀대를 했다는 정치적 주장이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뭐냐 이렇게 볼 때 사실은 그 정무직 인사는 굉장히 균형적인 지표를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 호남 출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 것은 그런 많은 준 공공 부분에서의 중하위직들이 특정 지역한테 홀대당했던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처지에서는 호남 홀대가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버린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무직 그다음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당연히 인사 균형을 이루겠지만 더 나아간다면은 각각의 공공부문에서 중하위직 인사까지도 좀 탕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행정관을 열기만 이후에 예. 우리 광주 광산교 오셔가지고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예. 지역에 이제 지자체 관련된 일을 좀 예. 하시게 됐는데 하시면서 좀 성과라든지 느낀 점 어떻습니까? 2014년부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직을 3년간 수행했습니다. 첫 출발할 때
직원 16명에 그 예산 12억으로 출범했는데 올 7월 말 퇴직할 때 직원 220명에 연간 예산이 180억에 이르는 어엿한 지방 공기업으로 성장이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요. 대개가 이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일이라는 게 단순 인력 투입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 이제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네, 공영주차장은 대개가 한 50대에서 6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주차장이든지 한 주차장에 한 두 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교대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광산구 생활임금에 비춰보면은 한 사람당 2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 주차장에서 한 달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결국 100만 원이 적자인 셈이죠. 그래 이 고민을 하다가 노인 일자리로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들 다섯 명을 고용해서 이 다섯 분이 그 일주일간 근무를 하면 이분들한테 시급을 계산해 봤더니 약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그러면 다섯 명 해도 200만 원이면 인건비가 다 해소가 되거든요. 결국 100만 원 적자가 100만 원 흑자로 전환되는 어떤 인력 운영의 탄력성이 광산구에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시민들이 날마다 접하면서 별로 주의 깊게 보지 못하는 광산구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승강장이 4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청소가 안 된 상태로 좀 방치가 됩니다. 근데 저는 시설공단에서 광산구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 승강장 관리를 좀 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승강장 두 개, 자기 집 주변에 승강장 두 개를 일주일에 두 번씩 정도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에 따른 그 급여를 받습니다. 이걸 조직했더니 광산구의 버스 승강장은 아마도 전국에서 최고 깨끗한 승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승강장이 쾌적해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200명이 그 달성되면서 공공시설물도 깨끗하게 관리된 하나의 그 전형을 창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지방자치 수준을 얘기하거나 지방자치 어떤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 지방자치 어떤 현 주소 어떻게 예. 보고 계신가요? 불완전한 지방자치였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쭉 뭐 민선 1기부터 지금 6기까지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민선 1, 2기 때는 대개가 지역개발이나 관광개발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민선 3, 4기는 학교 급식, 무상급식, 그리고 시민 참여 이런 것이 핵심 키워드였고 민선 5, 6기에는 공동체, 나눔,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문제 이런 걸로 자치의 수준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 그리고 헌법이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완벽한 그 제도적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버금갈 정도의 자치분권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도 어느 정도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헌법 개정에 기대가 큽니다. 개헌의 방향이나 개정의 방향을 봤을 때 예. 지방자치 분권형도 포함이 될 텐데 예. 전반적으로 좀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개헌은 반드시 좀 돼야 되겠다는 그 염원이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에서 지금 자치분권을 하는 여러 사회단체 기관들이 연합해서 개헌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핵심 요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찾아본다면 먼저 자치 입법권 문제입니다. 헌법 117조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치분권주의자들로서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117조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자치정부가 자치의회와 함께 자주적으로 입법권이 행사되는 그런 지방자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고 그건 헌법 개정에서 반드시 좀 선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치조직권 문제입니다. 지금도 광산구만 하더라도 뭔가 조직을 개편하려면은 광주시의 승인이나 행자부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 자치조직권을 둘러싼 그 굴레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의 편성과 운영 이 권한이 당연히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치조직권도 좀 확대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자치재정권 문제입니다. 현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 2입니다. 지방정부가 위임된 사무 또 자치사무를 수행한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고 자치 역량의 한계가 분명하게 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헌법 개정과 동시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약 6대 4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제 정치 쪽이나 중앙행정 쪽에서의 좀 움직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될 헌법 개정이 어쩌면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정말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산구 자치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출마도 고려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현 광산구의 주요 현황과 해법은 어떻습니까? 우선 광산구는 생각을 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광주가 팽창한 것은 광산구의 팽창이었습니다. 그만큼 광주 발전에 광산구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의 관문으로서 또 광주 송정역의 위상도 이미 확고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광산구는 지난 20년간 발전의 과정이 있었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앞으로도 광산구는 광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가 많이 있다는 것도 광산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누적된 문제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군공항 이전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하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땅인 평동 포사격장도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지역사회가 고민을 했는데 아직도 마땅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민선 7기에는 좀 더 많은 지혜들이 좀 모아져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고 그것이 집행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광산구는 지난 민선 5, 6기 동안 공동체, 나눔, 사회적 경제 이런 것이 어느 자치구보다 왕성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만큼 자치 역량이 굉장히 성숙됐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광산구의 큰 자산이 아니라고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된 자치 역량을 토대로 앞으로 민선 7기, 8기 동안 광산구에 좀 더 나은 공동체,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광산구가 발전하고 미래에 어떤 모형으로 어떤 발전 시스템을 가진 도시로 나아갔으면 생각하시는지. 예. 금방 말씀드린 공동체의 활성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수준을 좀 더 좀 심화시키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물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도 하고 저희가 직접 체감하다시피 광주 산업을 이끌어왔던 기아자동차나 금호자동차, 그다음 삼성전자 등 백색가전 이 세 개 분야가 위기 상황입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전기자동차로 10년 안에 좀 자동차 시장이 좀 바뀐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다시피 경영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백색가전은 다 아시다시피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시대 상황은 일자리 만들기가 주장되고 있는 시대 상황과 정반대로 있는 일자리마저 없어질 위기가 있다는 것이 지금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전체의 큰 그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사업이 있습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서 5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자리에 한 3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 20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 대기업들이 좀 오겠다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러면 이건 정말로 광주시와 광산구 아니 광주 지역 전체가 에너지밸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광주의 산업구조를 좀 쇠락해나가는 영역에서 그 에너지 산업으로 좀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시 행정과 광산구 행정이 그동안 산업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더 좀 관심과 역량을 좀 집중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비전을 창출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